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료 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오른쪽 메뉴바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게 되시면 외부 문서 열기, PPT 열기, 보조 자료 열기, 일반 자료 열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외부 문서 열기는 미리 만든 교육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며 해당 자료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자동으로 판서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. 그 문서 변환 옵션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IWB 문서로 변환되게 됩니다. 이 변환된 문서로 판서가 가능하게 됩니다. 두 번째 PPT 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PPT 열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PT 컨트롤을 누르시게 되시면 지금 선택하신 파일을 열면 자동으로 슬라이드 쇼 모드로 전환되며 애니메이션 기능도 조작이 가능합니다. 판서도 물론 되게 되지만 파워포인트에는 따로 저장이 되지 않으며 판서 프로그램만 저장되게 됩니다. 두 번째 리모컨을 선택하셔 열게 되시면 파워포인트가 열게 되시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하시면은 리모컨을 통해서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. 이 리모컨 모드로 하실 때에는 IWB에선 따로 저장이 되지 않으며 파워포인트에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. 보조자료 열기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여는데 사용 가능합니다. 단, 새 페이지로 붙여넣기나 현재 페이지로 붙여넣기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닫게 되시면 따로 저장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마지막으로 일반 자료 열기는 PC에 설정된 연결 프로그램을 원본 그대로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